이 밥도둑 단일에 혼내주겠어. 단일에 혼내 말이야! 아, 나 단일에 하면 체포를 못하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반갑다, 나는 경찰이다! 나도 경찰이지! 오늘 우리가 범인을 싹 다 잡아왔는데 그 범인이 바로 도둑이다! 바로 밥도둑! 범인들을 잡아왔는데 자기네들이 끝까지 자기네들은 밥도둑이 아니라 카네. 밥도둑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확실히 밝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죽겠다. 첫 번째 도둑놈 데리고 와! 니가 데리고 와! 정아가 데리고 와! 니가 데리고 와! 내가 부르자마자 가위가위보! 오케이, 내가 이겼다. 갖고 와! 이긴 사람이 갖고 와! 범인님! 구독! 짜자잔! 데리고 왔습니다. 단장님상! 아주 그냥 엄청 유명한 밥도둑이지! 이거 냄새만 맡아도 딱 밥도둑이구만! 밥 갖고 와라. 허! 이 간장게장이 밥도둑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먼저... 우와. 간다! 가! 밥이 너무 길다. 역시 밥도둑. 밥도둑이 밥도둑 있네. 더 정확한 증거를 내가 찾았다. 뭔데? 짜자잔. 와. 이 개딱지에 밥이 알아서 들어가서 막 비벼졌거든 지금. 이거는 부르르르르 먹어야 된다. 부르르르르르르. 모르게 엄청 먹어버렸다. 안장기장 너는 밥도둑이 확실해! 체포해! 체포해! 두 번째 밥도둑은 내가 데리고 오지. 들어오라 그래! 들어와! 짜자잔! 비엔나 소세지 묶음! 자꾸 자기들은 밥도둑 아니라고 왔는데 아까는 시험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볼게. 얘네들이 진짜 흉악한 놈들인 걸 난 알 수 있다. 물에 보면은 갈자국이 있다. 그러네. 이렇게 보면은 막 갈자국만 있어. 아주 그냥 무서운 나쁜 도둑놈들이다.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밥도둑인지 아닌지 한번 해봐라. 내가 볼 때 피망 얘네들은 밥도둑 아니야. 얘네는 착한 애들인데 잡혀온 것 같아. 양파 얘네도 아니고. 얘네 인질. 나는 요 비엔나 소세지는 밥도둑이 맞다. 이거 먹어야겠냐? 야, 이거 밥이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하나만 더 먹게 해줘. 정신 차려라, 안 된다! 안 된다! 야,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 더 먹을 뻔했네. 그런데도 네가 밥도둑이 아니라고 가는 거가 지금! 나는 밥도둑이 확실해! 감옥에 넣어버려! 요번 밥도둑은 하나가 아니라 완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아주 대규모 조직이다! 얼마나 많은데? 한 1,000마리? 누군데? 싹 다 뒤로 와! 짜자잔! 얘네다! 명치 먹고! 삐건지로 물려다니면서 밥 다 훔치고 다니는 나쁜 놈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끝까지 아니라 이거지. 김밥 갖다 주세요. 김밥 여기 있습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완전 밥도둑이다. 그치. 야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이렇게 먹었지. 하여튼 아주 그냥 메르치 먹고도 무슨 밥도둑이다. 체포해! 다음 도둑놈은 우리나라 도둑놈이 아니야. 외국 도둑놈이가? 중국 도둑놈이야. 중국 도둑놈? 얼른 한번 보자. 짜자잔. 자 바로 이놈 짱쪼림. 이름도 완전 중국 이름이다. 짱쪼림. 도둑놈 맞쪼림. 누가 중국말 잘하네. 맞쪼. 엄마 얼른 조사해봐라. 뭘 먹고 와? 짱쪼림. 도둑 만나. 내가 볼 때는 이게 잠깐만! 뭘? 아니 너무 큰 거 먹으러 가잖아 지금! 야 이거
나도 모르게 한 입에 다 먹으려고 그랬네. 이 흉악한 놈, 너는 밥도둑이 확실하다 이 짱 정림. 뭐야? 감옥에 넣어버려. 또 다음 밥도둑 있어? 이번 밥도둑은 정말 무섭게도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다. 우리 맨날 지켜보고 엄마랑도 엄청 친한 밥도둑이다. 그래? 누군데? 짜자잔!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 끝까지 안 낙한다! 끝까지! 엄마라는 애들은 가만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딱밤을 좀 때려볼까 한다. 빵! 때려버려! 그러니까 절대까지 때려준다. 피곤했는데. 이거 코피났다 코피. 근데 그거 알아? 코피나면 더 밥도둑이 된다. 응? 야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구만.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 이 밥도둑 한입에 혼내주겠어. 한입에 혼내 말이야? 맞아, 한입에 하면 체포를 못하는데. 내 몸속에 가두지. 가다 말이야. 안 될 것 같으면 먹지 마. 아! 또 시작했다! 또 여기 그만 먹어! 먹지마! 그만 먹어! 먹을 거야! 그만 먹어! 아유! 이 증상이 나오는 걸로 봐서 드라이도 밥도둑이 확실해! 조사해버려! 이번 밥도둑은 아주 뻔뻔한 놈이다. 자기가 도둑놈인데도 막 TV에도 나오고 그랬다니까, 연예인들처럼! 아니 그 놈이 누구야? 짜자잔! 바로 이 놈이다. 스파! 얼마나 밥도둑인지 우리가 조사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자! 난 손으로 먹을래. 입에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밥을 손으로 먹었다. 제포해버려! 제포해! 자 오늘 이렇게 흉악한 밥도둑놈들을 싹 다 잡아드렸다. 아주 자기들은 다 아니라고 그랬는데 다 그냥 엄청난 밥도둑들이었어. 밥이 막막막 들어가. 혹시 우리가 더 체포해야 될 밥도둑을 알고 있는 엉뚱이 친구들은 댓글로 제보 부탁한다. 다음에도 재밌는 밥옹합물을 따라. 뭐야, 아까 간장게장 어딨었지? 야, 그래, 하지 마! 나 스팸 먹어야지!